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추경 예산안 6.7조 원 중에 3.6조 원의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 내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3.1조 원의 짠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또 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으로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, 근로기준법, 규제개혁법, 신성장육성법,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 경제 관련 우선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. 민주당과 한국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할 때 우리 바른미래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준비를 차곡차곡 했습니다. 그리고 6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. 바른미래당이 정책 정당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주당과 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? 경제가 악화되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국민들의 절규가 보이지 않습니까? 국회 정상화를 놓고 부리는 한국당의 생떼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습니다. 또한 한국당의 생떼에 똑같은 비아냥으로 대응하는 민주당도 봐주지 않겠습니다. 두 양당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법상의 의무를 다하는 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부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 3월 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며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사면법상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은 형이 결정된 범죄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사, 판사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.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총선용 보수층 끌어안기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. 자유한국당에 묻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자숙하던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십니까? 그 사이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책임을 잊으신 건 아닙니까?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민, 국회,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. 이상입니다.